런웨이 할 때는 보통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데. 이거 말이야. 너 매기는 거야? 그 우리 때 워킹 할 때는 손이 막 이렇게 워킹 한다 이런 느낌이었어. 이런 느낌. 야, 쫙 끌리네. 끝에서. 그리고 요즘 워킹은 뭐야? 요즘은 옛날엔 되게 좀 정적이었잖아. 요즘 약간 그 필이 필요해. 필. 아, 필이. 나 필이랑 자신만의 그 스타일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수근이도 런웨이를 할 수 있어. 수근이? 너무 용기를 북돋아 주지 마. 그래서 요즘은 되게 약간 좀 걸면 성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야, 너도 오케이가 되게 빵 터지면 어떡해. 나도 쉬어 다 보시겠어. 안 할게 이제. 아, 좋아해. 안 할게요. 해봐. 좋아. 어려서. 시작. 진짜 그러네. 뭐가 없어. 너무 없는 거 아니냐? 아니, 근데 현민아? 현민이 아, 완전 자유롭네. 정말 심플한 시대가 됐어. 다음 문제 줄게. 내가 무대 욕심이 좀 있어. 아까도 봤겠지만.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생긴 계기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이 일 때문이었던 것 같아. 어떤 일이야? 많은 일이 있었네, 초등학교 때. 나 초등학교 때 추억이 좀 많아. 정답.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갔어. 근데 어떤 그 세상이라는 무대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느끼면서 끝이 넘는 거야.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갔어. 그래서 세상이라는 무대에 중학교 때 가장 멀리 나가봐야 놀이터 아니야? 무대가 내 체질이구나라는 걸 느꼈어. 세상이라는 무대. 대단한 상상력이다. 세상은 네가 한번, 왜냐면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. 너 몇 살이야? 나 36. 36? 35, 34. 우리 초등학교 때는 학예회 같은 거라면 룰라는 무조건 있었어. 그래서 네가 룰라 무대를 했는데 그때 막 반 학생들이 너무 막 난리 난 거지. 김지현보다 더 예뻐! 이러고 사람을 막 본 거야. 맞는 거 같은데? 아니면 물 마시는 게 맞아. 뭐 비슷하게 왔는데. 그 노래 딱 듣는데. 좋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. 나 화나네. 반갑게 왔나 보네. 룰라가 아니라 그럼 다른 노래. 설마 펄을 입고 브로스 노래를 했니? 네가 막 랩을 한 거야. 하나. 했는데 영광을 해줬어. 비슷해. 조금 더 룰라의 뭐. 날개 잃은 천사가 데이트를 쳐가지고 미쳤어. 맨날 집에서 학교에서 옆에 치고 막 이것만 하고 이러다가 어디 가서 골반춤을 떼었어. 날개 잃은 천사야. 정답. 와우. JTBC